이분을 쭉 봤는데 화면으로 그냥 뭐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전혀 안 움직여. 그대로 서 있어요.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시는 누구세요? 조치원의 김종국이라고 합니다. 아, 조치원에 살고 계세요? 네. 네. 무슨 일 하세요? 저쪽에 같이 일합니다. 가까이, 네, 좀 가까이. 예, 저쪽에 같이 일합니다. 네, 저쪽 분은 또 무슨 일 하세요? 예, 저쪽에 그냥 일합니다. 그러니까 저쪽 분은 또 무슨 일 하냐니까. 그냥 일한답니다. 무슨 일을 했는데요? 뭐, 바로 하이마트. 하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. 어디 점이네요? 네, 아, 그래요? 네, 조치원이랍니다. 네, 조치원 하이마트. 네. 자, 하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세요?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아, 텔레비전? 가전? 오, 가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셨습니다. 네. 자, 가전이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또 앞에 또 최고점 선배님이 또 앞에 앉아 계시네. 네. 체조 단가 때리시는 분이더라고요. 네, 이쪽 분이. 네. 이분도 조치원이네요. 네, 다 조치원입니다, 지금. 네. 자, 그러면 아까 그 우리 기생시 노래 들어봤잖아요. 네. 네, 어땠어요? 잘 불렀는데요. 그래서 지금 시샘해가지고 나오신 거죠? 아닙니다. 아니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왜냐면, 왜 시샘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냐면, 여기 계신 분도 분명히 그렇게 들을 거야. 조관우의 곡을 들고 나왔어요. 그러니까 시샘 하는 거지. 제가 먼저 부르려고 했습니다. 아, 먼저 불렀는데 여기서. 아, 이쪽에서 또 계신 분들이 또 신청곡이었기 네, 때문에. 신청곡으로 먼저 하시더라고요. 했기 때문에. 아, 그 원래 조장현우 씨를 부르고 싶었는데, 먼저 불러서 속상했겠군요. 속상했으니까. 네. 자, 그러면 임기승 씨보다도 더잘 부를 수 있겠습니까? 잘은 모르겠습니다. 잘 부를지 못 약간의 자신감이 좀 있어요. 네, 그럼 우리 더 기대, 우리 행복한 거야. 잘 부르신 분들이 와서 불러주면. 조관우의 불러줄 노래가 길입니다. 길. 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길. 조관우의 길. 쉽지 않아요. 어쨌거나 조관우 노래는. 네. 자,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네. 조관우의 길 갑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? 맥주 쏜다. 야, 쏜다. 네. 버릴 수 없는 건 그리움 아득했던 슬픔 모두 쓰러져 한때 사랑했던 기억만으로 놓을 수 없는 목숨 하나 이어가야 하는데
서글픈 사랑 아냐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견딘 나의 기다림 모두 부질없으니 그대도 긴 발걸음 서둘러 오지마 이제 누구의 가슴에라도 그대 편이 쉬어야 할 테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충격받으신 것 같아.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. 네. 우리 네티즌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5점, 네, 올라왔습니다. 네. 네네. 아니, 모르겠습니다. 네. 그거는 뭐. 그 부장님이 와 계시니까 부장님한테 여쭤보신 걸. 네. 부장님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한 명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